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플을 서비스하고 있는 프린지존의 김윤균입니다. 저희 회사는 IT 수업 레시피를 이용해서 다양한 학습 모델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플립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존의 플립러닝이 무엇이고, 또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IT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계에 지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플립러닝인데요. 일명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죠. 아마 선생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꾸로 수업,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고 있고요. 기존 전통적인 수업 방식은 기존의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강의를 먼저 하시고, 집에 와서 학생이 복습을 하는 이런 형태죠. 네, 집에 와서 복습을 하는 형태입니다. 즉, 학과 습이 있으면 배우는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교실에서 배우고 집에 와서 익히는 활동을 했었죠. 하지만 플립러닝은 역진행 수업, 즉, 먼저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만든 동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실에 와서는, 즉, 학교에 와서는 친구들과 모든 자동을 통해서 토론식 수업을 하는 이런 형태가 거꾸로 수업입니다. 기존의 학습과는 앞뒤가 선후가 바뀌었다고 해서 역진행 수업 또는 거꾸로 수업, 영어로는 플립 러닝, 플립 클래스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플립 클래스룸, 플립 러닝을 일선 교사들이 저기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영상 제작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에 일반 디지털 컨텐츠를 놓고 여기다 강의 제작을 하신 후 캡타샷 같은 건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하는 방식은 이런 간단한 밥펜과 같은 이런 종이와 이런 노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필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사무실 같은 이런 환경에서 일반 스튜디오가 아니죠. 이런 데서 지금 동영상 촬영을 다림 비전의 가상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스크롤 마우스 휠만 이용해가지고 화면을 전환할 수도 있죠. 화면을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쪽 화면이 커지고요. 또 얼굴을 크게 하고 싶으면 또 얼굴을 이렇게 키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즉 학생들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얼마든지 퀄리티 높은 그런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네,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런 형태가 되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펜으로 이렇게 필기를 함으로써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또 있죠. 실질적으로 플립러닝을 진행한 선생님들의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렵게 제작한 동영상을 결국에는 학생들이 보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본 결과 동영상을 보고 오는 비율이 25%가 채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75%는 동영상을 미리 보고 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동영상을 본후 플립 러닝, 즉 토론식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즉 저희가 만든 팀 기반 학습 솔루션, 즉 팀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팀플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팀플이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팀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으로 학생들을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양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들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팀에서 얼만큼 제출했는지가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이러므로써 다양하게 팀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들은 이런 수업 모드에서 이렇게 컨텐츠로서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것을 보고 점수를 줄 수도 있고요.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들은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컨텐츠나 숙제들을 제출할 때 본인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선의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이 기능을 넣었었는데요.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질문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학생과 공유한다는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것을 무기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기명 처리를 하면 사진이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물음표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학생의 얼굴을, 학생이 누구인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과제들만 보고 수행평가의 점수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왜이 과제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설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학생들에게 형평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클릭 한 번만으로 다시 얼굴이 노출이 되는 형태죠. 이렇게 돼서 수업을 좀 매끄럽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다양한 토론학습 기능. 저희가 토론학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찬반 토론,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다양한 투표를 할수 있는 폴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토론 등을 통해서 다양한 비정형 학습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수행 활동들을 모두 저희가 활동을 체크를 해서 필요한 활동들만 체크를 해서 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수행 평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물론 엑셀 등으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플립 러닝의 가장 큰 문제점. 첫 번째는 동영상 제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두 번째는 동영상 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보고 오질 않는다. 이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IT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